안녕하세요, 뭐라고입니다. 아, 오늘은 휴가 이틀째 날이에요. 아, 바로 보이는 게 속초에 있는 랜드마크죠. 속초아이 대관람차인데, 아, 점심때 저거를 50분 정도 기다리면서 타봤는데 너무 재밌고, 와, 우리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한 번 정도는 꼭 타볼만 합니다. 아, 다만 이게 비용이 성인이 12,000원?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생 할인도 없더라고요. 비용은 조금 된다라는 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타볼 만하다. 아, 속초 시내가 한눈에 보여서 아주 좋았어요. 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보이시죠? 어제는 가평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호우경보였죠? 하필이면 또 휴가 날짜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와, 또 이튿날 되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을 줄이야. 뭐 지방은 폭염특보라고 하는데 오늘 그만큼 많이 더웠고 습도도 높았는데, 아, 이렇게 장마철 습도가 높고 덥고 비가 올 때는 건강관리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죠? 아, 속초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보니까 너무 발달되어 있고 관광도시답게, 아, 지금은 볼거리가 많아져서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이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이 특히나 많았어요. 여기는 이제 모터보트 타는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요 주변에서 한번 방송을 찍어볼까 합니다.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고는 휴가를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이 따끈따끈한 신상 여름바다를 보여드릴게요. 따끈따끈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때가 많이 묻지 않은. 아, 좋다. 이 바닷소리 들리시나요? 자, 어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오늘 날씨가 대구는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긴 장마 끝에 화창한 날씨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는 속초 해변입니다. 오른쪽은 속초아이 대관람차가 보이고요. 자, 앞에서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올라가면은 속초 시내와 속초 해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가평에 이은 속초의 여행. 자, 오, 보시나요? 야, 모터보트 이제 시원하게 질주하는 거 보이시죠? 아니,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합니다. 와, 저 안에 탄 사람들은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까요? 아, 너무 신나겠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휴가지에서 또 촬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